2016학년도 2학기 출석 수업이 8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행됩니다. 출석 수업은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출석 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하며, 특히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및 교직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출석 수업은 방송대 13개 지역대학과 3개 학습센터, 6개 학습권에서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 정보, 시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나눔이 봉사단에서 오는 8월 23일까지 새로운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나눔이 봉사단은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봉사단은 숲 가꾸기 봉사단, 사회공헌 봉사단, 학생회 임원 봉사단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자는 수강 신청 기간에 사회봉사활동 기관으로 선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학점 미신청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학생과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대학을 하면 누구나 국내외 방대한 학술자료와 전자도서, 자격증 강좌 및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자료를 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2학기를 앞두고 예비 방송대인이 도서관을 100% 활용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2층 학술 정보 검색실에서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검색 및 이용, 학습 정보와 강의 활용,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내기를 위한 정보 활용 교육은 8월 8일부터 20일까지 모두 8차례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17, 18, 19일 오후 6시 30분, 2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대학에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정보 활용 교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활용 교육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학우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교육, 교육 공지 및 신청 메뉴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방송대 신문 이유리입니다.